하이엔드 주방, 세련되고 고급스럽고 키가 크신 분들을 위한 주방이었어요. 거실은요, 폭이 5.5m인데요. 사실은 방 하나 더 만들 수 있었거든요. 훨씬 더 크고 길게 만든 거실. 안방 길이만 하더라도 5m보다 조금 모자랍니다. 드레스룸도요, 아주 깊숙하게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이 정도면 정말 두 계절 옷 이상은 수납 가능한 거 아닌가요? 구독자님들, 이 집은요 세대별로 한 대씩 주차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단지의 장점은요 이면 주차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맞은편에 이 도로 쪽 반대편으로도요 한 대씩 한 대씩 한 대씩 드실 수가 있어서 세대별로 두 대 정도 됩니다. 1년에 12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다마TV. 구독자님들, 제가 오늘 촬영해드리는 이 집은요 운정역까지 도보 5분 거리에 해당하는 신축빌라의 3룸 37평형 타입인데요. 여기 방이 기본적으로 좀 많이 크고요. 그리고 전실도 넓고, 세상에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 층고가 높아요. 2m 67cm 나오니까 다른 빌라보다 거의 한 15cm에서 20cm 가량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실이 워낙 쾌적해서 6칸의 신발장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중문도 화이트톤, 실내가 바닥은 우드, 그리고 벽체나 이런 문들은 다 화이트. 화이트 앤 우드 잘 어울리는 조합이죠. 일괄 조성 버튼이 입구에 있고요. 입구 쪽에 방이 두 개가 있는 구조고요. 중간에 거실 주방하고 멀리 안방이 있는데요. 안방이 정말 초대형입니다. 자, 3번방부터 보실게요. 이 방은 좀 길이가 긴 편이거든요. 각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은 모두 삼성 제품으로 들어가 있고요. 3.2m, 폭은 3m 생각하시면 돼요. 넓고 긴 방. 두 번째 방 같은 경우에는요 3.2m, 3.1m의 가로 세로 폭을 자랑하는데요, 아까 그 방보다 조금씩 규격을 더 키웠습니다. 이 두 방을 쓰시는 분들이 쓰시는 욕실인데요, 욕실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저는 이 매트한 타일 그리고 이 바닥까지 겸용해서 봤을 때 호텔 욕실을 연상시킨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샤워 칸막이도 꽤 크고요. 바닥도 단차를 한 3cm 정도 두어서 물이 건식과 습식으로 나눠서 쓰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진짜 높네요. 욕실은 더 높네요. 한 30cm 이상 더 높은 것 같아요. 무려 거실 폭이 5.5m나 됩니다. 제일 긴 거실인 거죠. 최근에 분양하는 이 타입의 집 중에서는요. 이 집은 사실은 여기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방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었는데 거실을 더 극대화해서 키운 집이에요. 이런 집이 거의 없다 보니까 역세권에서 이 집을 찾으시는 분들이 정말 다수가 있었어요. 현재도 계약되고 있고 계약 중인 그런 단지 보여드립니다. 창호는요 KCC 이중창 샷시 쓰고 있고요. 자동 잠금 기능 있어요. 웅장하다는 표현을 그대로 쓰고 싶네요. 여기 TV 놓으실 수 있는 월인데요. 이 안에는요 이제 부속을 넣으시는 거고요. 초대형 TV 부착 가능하겠죠? 건너편에 주방 같은 경우에는요 냉장고 옵션이 모두 들어가요. 냉장고 3칸 들어갑니다. 그리고 식탁 여기 겸용해서 더 연결해서 놓고 쓰실 수가 있고요. 수납장, 이 상부도 수납, 그리고 충전기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조리대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안쪽에는요 무려 6칸의 수납이 들어가 있어요. 상부 수납, 이런 하부까지 꼼꼼하게 알차게 수납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제가 키가 160인데 저한테는 이 조리대가 살짝 높거든요. 근데 저보다 한 15cm 이상 키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요즘은 여성분들이 1m 70 가까이 되시는 분들 상당수가 많더라고요. 그 이상 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 분들은 이 조리대가 상당히 편해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찢기발 들고 사용하면 저한테는 편한데 지금 저한테는 조금 높게 느껴지네요. 그래도 키 크신 분들을 위해서는 이만한 주방이 없습니다. 빅사이즈 싱크볼 들어가 있고요. 여기 식세기 들어갈 위치 보이시죠? 밥솥 놓는 공간까지 다 따로 있습니다. 이 안쪽까지 들어오세요. 여기가 바로 다용도실인데요. 다용도실은 단차 시공되어 있어요. 워시타워 놓고 쓰시면 되고요. 여기는 대성 1등급 보일러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안방이 아까 되게 크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진짜 큰지 볼까요? 안방이요 폭만 하더라도 3.6m 가까이 되고요. 길이가 4.6m거든요. 이 공간 자체가 엄청 크다라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붙박이장 놓고 하나 두 개 더 놓고 쓰셔도 상관이 없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 안쪽까지도 드레스룸이 아주 깊어요. 여기서부터 화장대 역할을 하는 공간이 있고요. 안쪽까지 계속 드레스룸이 이어지면서 깊숙하게 기역자 모양으로 쓰실 수 있다는 거죠. 공용 욕실 한번 보셨고요. 안방 욕실도 규격은 조금 작아지긴 했지만 전체적인 톤은 동일해요. 1년에 12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TV. 구독자님들, 오늘 이 집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운정역 앞쪽에 그런 신축 빌라들 많이 찾으셨거든요. 지하철역까지 도보로 걸어갈 수 있고 스타필드 시티 완공되면은 도보로 넘어가서 쇼핑할 수 있는 그런 단지들 많이 찾으셨는데 이 집이 바로 그 집입니다. 운정역까지 도보 5분에서 6분 정도 소요되고요. 건너편에 호수공원이라던가 스타필드 시티까지 넘어갈 때 한 10분 정도 소요하시면요 충분히 걸어가실 수 있는 인기 있는 입지예요. 여기 단지
단지 인근에 비슷한 빌라들이 무려 16개 동이나 함께 신축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16개 동의 대단지 신축 빌라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차 무척 자유로워요. 세대별로 한 대에서 많게는 두 대까지도 이면 주차가 가능한 곳이에요. 현장에 분양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특가 세대가 적용이 되어서 3억대로 분양하는 세대가 있어요. 문의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생애 최초로 이 집을 매수하실 때는요, 입주금 2천만 원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소득 조건 충족하다는 가정하에 생애 최초 말씀드렸고요. 생애 최초가 아니시다 하더라도 입주금이 대폭 높아지지는 않으니까요. 문의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역세권에서 3억대로 만나는 고급 퀄리티의 빌라 소개해드렸습니다. 월 납입금도 무척 낮춰서 3%대 금리 이자 쓰실 수 있어요. 하마TV 꼼장어였고요. 집보러 나오시죠.